장애 청소년들이 IT 관련 꿈을 키워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온라인 대회로 준비됐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꿈과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 이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꿈이 가득해야 할 공간에 영상 장비들과 관계자들만이 자리를 잡고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하는 대신 영상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사를 나눕니다. 세계 장애 청소년들의 기회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대회가 어려워지자 지난 17일과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 본부가 마련되고 14개국 장애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모였습니다.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이 플랫폼을 통해 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각국 상황을 고려해 대회 조직위가 장비와 경비 등을 지원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도왔고 IT의 강점을 활용해 또 다른 기회를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엄청 열의를 갖고 이걸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게 막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참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올해는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이게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는 강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또 코로나가 주는 또 정부에 접근할 수 없는 또 저개발 국가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 대회를 더욱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정보 활용 능력, 콘텐츠 제작과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 등에서 예선이 진행됐으며 오는 10월 본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